오도님 아니 갑자기 저 이렇게 가운데 봐라. 집 근처에 산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늦었노? 아니 그냥 올라가 있는데요. 향수 뿌리는 거야? 아 그러면 카메라 있다고 해가지고 머리 감고 왔어요. 아, 예. 어 그랬구나. 예, 예. 예쁘게 보이려고. 아, 이왕이면 그렇죠. 어 섬세하니까. 그렇죠. 여린 친구입니다. 여리 여리. 어 예. 눈물 많고. 섬세하고. 어. 아 예. 일단 앉읍시다. 좀 예. 앉아가지고. 아. 그래 뭐 그래 해서 고맙다 그래. 두 천하 장사 사이에. 와. 어? 아 이건 내가 한번 하겠다. 주먹질해서 이렇게 얼굴 내봐라. 씨름 게 천하 두 사이에 이렇게. 내가 태어나니까 얼굴 제가 보는 건 처음이야. 나도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얼굴. 만약에 같은 시대에 만약에 씨름으로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아예 제가 저 형 안 되겠지. 쉽게 지진 않았을 거야. 형 안 돼. 어, 빨리 잘했네. 빨리 치고 잘 빠졌네. 근처지기가 어, 너 따르다. 어. 유희가 유희가 끓여준 국밥 유희가 끓인 거야. 아, 정말. 이거. 아니 너 유희 씨 얼굴 좀 봐. 유희 씨 얼굴 좀 봐. 얼굴 안 봐. 에버드 스쿨 유희 씨 아나? 알죠. 근데 이렇게 실제로 뵌 건 처음인 거야. 네, 처음 봤어요. 네. 노래는 모르지 아예. 노래요? 어. 알죠. 수줍어하는 거 봐. 디바 아세요? 아 이거 아닌가? 그거 맞아요. 그거요. 이거 아니에요? 이사봐 이사봐. 유일하게 이사봐. 되게 우리 되게 비기 줘라. 디바 댄스 디바 댄스. 디바 댄스. 와. 근데 우리 비기 줘라. 둘이. 자 이 두 사람이 다 서가지고. 야 유이가 웬만하면 작아 보이질 않는데. 유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둘 셋 넷. 오늘 밤 내일 밤 그대 디바디바디 아이고 야 아주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. 아 되게 좋다. 야 아 그러니까 우리 홍관이 되게 여성스러워. 그래 너무 섬세한데. 그래서 그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위로에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고. 네, 운동을 해서 같이 하고. 다시 이제 몸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. 아, 진짜? 예, 예. MMA 다시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격려도 하고, 식단 쪄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뭐 밥 먹자고 못하고,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별식이나. 오늘은 한 번씩 먹어도 돼요? 네, 먹을 수 있습니다. 아..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항상 씨름 선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.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슈퍼마켓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찍잖아.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정할 때 있었어요. 네.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리터를 먹는다고 우유를. 500리터? 근데 항상 200리터 값을 받아. 네, 맞아요. 그래 보여줄까? 예, 동남대예요. 동남대예요. 착시가 생긴다니까. 보여줄까? 아, 볼게. 이게 유희야 이거 안 들어볼래? 숟가락? 유희가 들면 이게 밥숟가락이야. 어. 근데 이걸 홍만이 들면 티스푼이야. 그치. 그치. 그거랑 밥그릇 같이 들어봐요. 우와! 와우! 미니어처야 미니어처! 와 잠깐만! 요거트야 진짜 요거트! 와 장난! 와 장난 아니다 진짜! 근데 일단 뭐 누구나도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눠보자. 그럼 유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어떨지. 어, 홍보랑 맛을 한번 봐라. 알겠습니다. 원샷 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지. 어, 진국이다. 진국이야. 안 뜨거워요? 뜨거움을 두려워하고 왜 이러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이 친구가 아, 와, 잘하네. 잘하네. 어 진짜 맛있어요. 어 진짜 맛있어요. 어 진짜 맛있죠. 네 맛있어요. 와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 먹어봐요 평소에. 일단 집에서 먹기 때문에요. 그렇지. 그럼 그 건더기도 한번 봐라. 네, 알겠습니다. 고기가 아주 그냥 티스푼으로 아, 고기가 우리가 입으로 뜯은 고기야. 아, 진짜요? 오 진짜요? 끝났다가 한 자리야. 좋겠다. 그 안에 말했잖아 누군가에게 되게 맛있을 수 있다. 내 꼼꼼히 본다.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해. 와, 진짜. 와, 고급스럽게 드시네. 무슨 디저트 과일 먹는 것 같아. 되게 이쁘게 먹어요.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네, 한 숟가락. 술도 이렇게, 이렇게 이쁘게 마시고, 그러다가 그 밤에 포장 마치는 나방이 들어오니까. 진짜. 제가 직접 굴비 구이에요. 우리 현도하고 옥만이하고 굴비 좋아한다고 하니까.